그러면은 먼저 우리 저 아이린이부터 저 고양이 씨 어머님한테 인사 한번 해. 영상으로. 엄마한테요? 네, 엄마한테. 엄마에게 시크라고 안 하면 못 먹지. 종지문 찍어줘야지, 엄마한테. 엄마. 엄마가 그리울 때는. 아, 근데 저도 엄마랑 자주 엄마랑 많이 통화를 해서 통화하긴 하는데 이제 통화할 때마다 내가 너무 뚝뚝하게 하고 맘 같지 않게 우뚝뚝해지고 끊고 나면 후회하고. 네, 엄마. 후회. 아. 그래. 미숫가루 왜 그래? 왜 그러죠? 밥 맛있게 잘 먹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엄마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. 어머님, 자, 아이린이 잘 있어요. 좋은 선배 만나가지고. 그럼 다음 고민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네. 엄마한테 왜 이렇게 틱틱거릴까요? 요거 글씨체 귀엽습니다. 사랑스럽다. 아이린인가요? 예, 예. 난 아직 모르는. 왜 엄마한테 왜 어떻게 하는데요? 제가 오늘 아침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얼굴을 못 보고 제 통화만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. 네. 말투나 엄마의 말은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오해를 하고 살짝 다투고 나서 이걸 적었어요. 근데 매번 드는 생각이에요. 네. 왜 나는 엄마한테 맨날 이럴까? 맨날 이렇게 하고 후회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후회하고 얼굴도 잘 못 보는데 표현 같은 것도 잘 해드리지도 못해가지고 그런 게 미안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?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? 저도 유일하게 부모님한테는 예.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저도 저 나이 때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.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 클라이언트나 우리 회사 대표나 내가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부모님한테 하는 게 친구한테 하는 거에 거의 뭐 몇백 배 막 하거든요. 사실 친구는 떠나갈까봐 무서워서 막 하지 못해요. 근데 엄마는 떠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멤버나 혹은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예의를 차려서 대해보자. 네. 사실 이제 딸과 엄마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. 진짜로. 왜냐면 평생 서로 욕을 해. 저희 엄마 어머니가 할머니 욕을 평생 했어요. 돌아가시기 직전까지. 그 집안이 그런 거 아니에요? 우리 엄마 아니야.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은 두 분이서 모여서 뭐 또 김장하고 있고 뭐 하고 그렇지. 있고 그래요. 맞아, 그러다 맞아. 또 서로 막 욕해. 네. 이러면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. 그래요. 아이린 씨도 엄마랑 그렇게 하지만 평생 엄마랑 계속 같이 갈 거 아니에요. 그냥 서로 내가 오늘 이래서 엄마한테 이랬던 것 같아 미안 이렇게 문자 보내면은 그 엄마도 나도 이랬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문자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네요. 네. 그죠? 그렇게 계속 지내는 것 같아요. 그게 딸하고 엄마의 관계입니다. 뭐 당장 엄마한테 뭐 엄마 얼굴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첫걸음으로 힘들다면은 혹시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먼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해보는 걸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? 괜찮겠어요?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. 네? 눈물 날 것 같아요.